2012년 12월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언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아리랑이 찬송가에 도수록 되어 있는데요. 미국 연합장로교회에서 발간하는 찬송가집 299장에 아리랑이 처음 수록된 것은 1990년입니다. 칼빈대학교의 버트 폴먼 교수는 우연히 아리랑을 듣고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에 아리랑의 영어로 된 가사를 입혀 찬송가 편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후보 곡만 3천여 곡이 있어 아리랑이 새로운 찬송가로 실리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서 모인 12명의 찬송가 편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아리랑을 찬송가로 택한 것입니다.